안녕하세요. 평대차변 벼락대신 노영아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.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것도 어떤 가정에 어떤 의미로서 불을 켜나 안 켜냐에 따라서 틀려져요. 그럼 어지간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불 켜고 향 끄고 하지 말라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촛불 켜고 향냄새에 영가들이 모여들거든요. 그 향냄새가 심리를 더 간다 그래요. 그러니까는 그 향이나 촛불을 켜고 되면은 내가 어디에 신들께 비는 정성이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근데 신한테 빌은 정성이 나중에는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막 특별한 의미가 아닌다면은 촛불 켜거나 향을 꽂거나 하는 거는 안 하시면 좋죠. 괜히 영가만 불러들이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우리가 이게 명절 제사나 이게 기제사 때 보면은 촛불 켜고 향 꽂잖아요, 그죠? 그걸 이제 영가들을 불러들이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. 향냄새가. 내 몸을 사르고 태운다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, 향을 사르고 태울 때는 영가를 혼백을 불러들었는데도 쓰게 돼요. 그럼 그 향냄새를 맡고 영가들이 그 집을 찾아서 돌아오는 건 형국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게 어지간하면은 진짜로 내가 뭐 집안에 뭐참뭐그한 이유 아닌다면은 촛불이나 향은 안 켜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뭐 구태여 본인들이 꼭 해야 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뭐 특별한 이유 아닌다면은 안 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괜히 뭐 긁어서 부스러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. 집안에 화근 덩어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.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 때문이라는 건 절대 없거든요.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 따지고 보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. 나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는데 내 행동 하나에 잘못 사소한 본인은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일이 파장이 커가지고 큰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그것이 잘못 아다리가 됐을 때는 영감만 불러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게 내 운대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촛불 켜거나 향 켜거나 하는 건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. 제사날 그렇지. 아니고는. 요새 그런 건 있잖아요. 왜? 냄새 좋아하라고 향 쪽. 디퓨저.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향기로 맡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.